여러분 반갑습니다. 이야이 한 며칠 됐어요. 들어온 지 3일째인가 되는데 아직 분갈이 못 해주고 뽑은 채로 들어왔었거든요. 근데 제가 이걸 받고 그닥 뭐 마음이 흡족하지 않아가지고 제가 그냥 미뤄두고 다른 것만 하고 그랬었어요. 그래서 근데 계속 뽑아놓은 채로 계속 있을 수가 없을 것 같아서 오늘 분에 심어줍니다. 이렇게 왔어요. 근데 입장도 하나 떨어지고 그렇게 왔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어쩔 수 없이 해줘야 되겠구나. 계속 뭐 놔둘 수가 없어서. 그래서 오늘 시작했습니다. 처음부터 또 해볼게요. 오늘은 깔판 밑에 깔아줄게요. 분이 그렇게 크지 않아요. 그래서 그냥 밑에 와사로 한번 배수층 한번 만들어 줄게요. 만들어 주고 배합토예요. 제가 쓰는 배합토 그냥 다 여기 배합토예요. 거기다가 제가 얘가 아직 더 클라이기 때문에 중간에다가 제가 화분 분갈이 뭐 이게 우리 제라늄이나 이런 애들 심으려고 만들어 놓은 흙을 중간에 살짝이만 넣어줄게요. 얘가 많이 크는 아이예요. 근데 아직 어리기 때문에 조금 영양을 조금 더 줬습니다. 뿌리는 괜찮아요. 제가 화장지도 안 뿌려보고 있었거든요. 근데 많이 말랐죠. 다육이는 이렇게 말라도 괜찮답니다. 마른 입장들 좀 잘라버리고 이렇게 너무 솜털 같은 입장들은 잘라버리고 여기 아래쪽에 성장점만 뭉치지 않도록 이렇게 풀어주고 심어주면 돼요. 이 정도로 해서 심어주면 되겠어요. 화분도 이 화분은 앞뒤 구분이 있는 화분이라 요 여기 입장이 떨어진 자리가 보이죠? 작은 자구가 앞으로 보이면은 조금 더 예뻐 보이겠죠? 조금 더 예뻐 보이려고 자구를 앞으로 뿌리가 너무 뭉치지 않도록 흙을 옆으로 좀 밀고 앉힐게요. 얘들이 방울복랑금, 원종복랑금 이랬잖아요. 복랑금 중에 이 복랑금, 원종복랑금이 원래 이렇게 입장이 길쭉길쭉하고 그렇게 생겼었어요. 근데 중간에 이제 우리 사람들이 또 예쁘게 만든 거죠. 개량을 한 거죠. 방울복랑금 제가 보여드릴게요. 조금 이따가. 뿌리를 살짝쿵 들고 뿌리 속에 흙들이 잘 들어갈게요. 여러분 해서 아마 여러분들도 다 분갈이 하는 거 문제없이 할 거예요. 그래도 또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계시니까 또 똑같이 맨날 하는 거예요. 분을 좀 작게 쓰면 물 관리하기가 쉬워요. 물을 웬만히 줘도 물음이나 뭐 이런 걸로 보낼 일은 없거든요. 우리 다육이가 물을 많이 줘서 죽이지. 물안 줘서 쪼글쪼글하 물안 줘서 쪼글쪼글하면 그때 또물 흠뻑 줘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분을 너무 크게 쓰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저도 분을 우리 베란다 핑크라 더욱 분을 크게 안 쓰지만
분을 크게 쓰면 여름에 힘들어요. 과습으로 다육이들이 과습으로 보내고 물 조절이 힘들다고 다들 하잖아요. 그냥 분을 크게 안 쓰면 물 조절 힘들 게 없어요. 물 주면 쑥쑥 잘 빠지고 빨리 마르고 하니까 얘들이 뭐 물음으로 보낼 일은 거의 없죠. 그래서 거의 제가 여름에 다육이들을 보내지 않는 이유가 그건 것 같아요. 다육이 여름에 뭐 크게 보내본 적이 기억이 별로 없거든요. 아마. 그렇다고 제가 여름에 완전 단수를 하는 것도 아니에요. 제가 물 주는 거 좋아하거든요. 이렇게 지지대를 한번 해주고요. 원종 복랑금이라고 22년 4월입니다. 제가 이름표에다가 이렇게 거의 정보를 넣어두거든요. 그러면 기억하기도 쉽고 이렇게 분갈이 했습니다. 한 잎이 뿌리가 지금 현재 바짝 말랐잖아요. 뿌리가 바짝 마른 상태에서 분갈이를 했기 때문에 한 보통은 뭐 4, 5일 후에 첫 물을 주고 하는데 얘는 바짝 말라가지고 뭐 하루나 이틀 있다가 물을 줄 예정입니다. 그리고 여기 입장 자체에 물기가 있어요. 수분이 있어가지고 그렇게 걱정 안 해도 될 것 같고요. 얘는 원종복랑금이에요. 금은 이렇게 원종복랑은 여기 이렇게 색깔이 없는 아이들이 원종복랑이죠. 그리고 여기 볼게요. 여기 방울복랑 이렇게 땡글땡글하게 생겼죠. 방울복랑입니다. 일반. 그리고 여기 방울복랑 금이 세 개가 있어요. 금은 좀 동글동글하죠. 방울복랑은 이렇게 동글동글해요. 사람들이 그래서 방울복랑 금을 더 이뻐해요. 근데 키우기는 원종복랑금이 쉬워요. 그래서 금이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요거 원종복랑금 얘도 굉장히 예쁘거든요. 잘 순하게 잘 크고 얘도 키울수록 입장이 조금씩 짧아져요. 금도 더 잘 나타나고요. 제가 원래 키우고 있는 원종복랑금 한번 보여드릴게요. 제가 키우고 있는 아이예요. 이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또 키우는 환경에 따라 이렇게 색감의 차이가 많이 날 수 있습니다. 예쁘죠? 제 눈에는 예쁩니다. 이 아이도 키우다 보면 이렇게 예뻐질 거예요. 더 이게 금기도 많이 보이죠. 색감이 예쁜 이 색감이 많죠. 또 초록색도 많고 이렇게 골고루 섞여 있는 아이가 건강한 금이랍니다. 금색만 완전히 많다고 좋은 거 아니거든요. 금만 너무 있으면 키우기 힘들어요. 여러분들 금 구입할 때 여러분들 참고하세요. 금이 적당히 이 녹색 이파리랑 우리가 광합성을 한다고 하잖아요. 이렇게 녹색이랑 이렇게 금색 뭐 이런 색감들이 골고루 섞여 있는 아이들이 좋은 아이 건강한 제품입니다. 말하자면 이 아이는 아직 어리고 좀 더 달궈지면 얘처럼 예뻐질 거예요. 오늘은 이렇게 원종 복랑금 이제 이런 아이 위주로 제가 한번 키워보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저기 대구에 있는 그 아마존이라고 방울복랑금 많이 하는 곳이 있어요. 거기다가 제가 하나 위탁을 한 작은 아이 위탁을 하나 해놨습니다. 그냥 키우는 자, 종류에 대한 생각이죠. 키우다 보면 그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원종 복랑금 분갈이 하고 집에 있는 아이 같이 보여드렸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늘 행복하시고요. 무엇보다도 건강하게 지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